안녕하세요. 야생아 천국입니다. 오늘은 제가 참 좋아하는 관엽식물 베고니아 잎이 여러 가지로 아주 신기하고 예쁜 베고니아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꽃은 다 거의 다 비슷해요. 똑같은데 색깔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잎에 따라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봤는데, 이렇게 거리용으로 하는 거는 장소가 놀 자리가 없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행잉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베고니아냐? 보자. 이름이 어디 갔지? 아이고. 아, 얘는 별 베고니아라고 합니다. 별 베고니아. 꽃은 또 이렇게 피고, 잎 모양이 이렇게 별처럼 모양이 있다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얘네들이 이제 3월 달에 한창 꽃을 왕성하게 피었는데, 제가 쇼츠로 올린 게 있거든요. 하우스에서 영상으로, 실내에서 지금 여기 베란다로 나왔는데요. 지금 얘네들이 요 밑에 지금 이제 추워서 움츠려 있다가 날이 더워지면 계속 이제 싹을 틔웁니다. 잎이 나와서 풍성하게 이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얘는 타이거 베고니아인가? 보자. 아이고. 이렇게 얘는 보자. 아, 보우메리 베고니아. 꽃이 지금 이렇게 지는 상황이라 다 떨어지고 있어요. 지고 있는 한참 3월달에 한참 예쁘게 피었었습니다. 보우메리 베고니아. 얘는 이제 지금 나고 있는데, 잉카 화예요. 꽃이 이제 잎도 얘는 빨갛고 새로 나오면 예쁘더라고요. 그전 영상에 제가 이제 여름에 영상 올린 게 있는데, 한참 더위를 타도 덥고 습해도 얘네들은 죽지를 않고 잘 사는 아이들이 좀 강해요. 더위에 추위만 좀 견디면 강한 종이더라고요. 마담 레릭. 아직 이름은 좀 그럴듯하네. 마담 레릭이라고 하는데요. 잎이 이렇게 안이 이렇게 꼬여 있어요. 말려서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이게 다몇 년째 되다 보니까 한 포기를 샀는데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꽉 찼어요. 꽃도 막 여러 가지 아주 많이 매달리니까 예쁜데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고 있는 중이고, 다크 맘보. 얘는 이제 약간 잎이 붉은 이렇게 꽃이 떨어져서 이렇게 얘도 좀 말려 들어가는 거 있어요. 붉은 빛을 띠니까 분홍빛이 더 강하네요. 이렇게 꽃잎. 자, 마담 레릭도 한번 꽃을 클로즈업 해볼까요? 이렇게 핍니다. 그다음에 얘는 너가 이름이 어디니? 이름표가 이름표 없으면 이제 외우지도 못해요. 보자. 어디 봅시다. 아, 기디. 얘가 이제 기디라는 아이인데 잎이 이렇게 생겼어요. 꽃은 이제 비슷한데, 이렇게 기디. 잎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타이거는 꽃이 다 지고 잎만 무성합니다. 타이거 베고니아. 얘는 이제 미니존 같은데요. 차요. 미니존 차요. 얘는 이제 꽃대를 올리고 있어요. 무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독특하죠? 이름이 뭘까? 어디 갔나? 어디 보자. 딘턴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꽃을 피우고 있네요. 그린색. 여기 이제 잎이 그린색, 약간 붉은빛이 도는 그린색이다 보니까 꽃도 핑크빛이 돕니다.
그다음에 가자. 얘든지 겨울에 추위에 물을 안 줬더니 이렇게 말려 있다가 여기 사이사이에서 이제 새순이 올라옵니다. 잎이. 얘는 이제 꽃을 안 피우고 있고 이름이 퀸 올림푸스랍니다. 얘는 메리 크리스마스. 잎이 아주 화려해요. 아주 큰 게. 그리고 얘도 이제 좀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형. 잎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서 둥글게. 얘도 이제 지금 피기 시작하는데요. 잎이 마른 게 있네. 이름이 뭐냐? 티밋 타이거. 아, 티밋 타이거라고 하네요. 꽃은 이렇게 좀 제일 크네. 잎이. 꽃잎이 아주 큼지막하게 피고 있네요. 그린색이다 보니 꽃도 약간 흰색의 그린. 티밋 타이거라고 합니다. 지금은 많이 싸졌어요. 이 베고니아가 보니까 초창기 때보다 많이 싸졌어요. 지금 저렴하게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자, 볼까? 얘는 할로우 이브. 잎이 이렇게 할로우 이브라고 하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할로우 이브. 꽃은 이렇게 붉은빛이 더 돌죠. 할로우 이브. 그다음에 보자. 얘는 작은 것이 조그맣게 반반 스프링이라고 하네요. 아이, 꽃도 앙증맣게 잎이 작으니까 반반 스프링. 잎이 작으니까 아주 이렇게 꽃도 작고 앙증맞네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 보자, 이름이 어디 갔더라? 어디 보자. 상트리에, 샹트리에라고 하네요. 샹트리에. 샹트리에. 꽃이 지금 얘도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샹트리에 베고니아. 생명력이 좀 강한 편이고, 더위도 강하고, 습도에도 강하고. 얘는 꽃이, 얘는 좀 낮게 피는 아이 같던데, 잎이. 얘는 뭐냐? 샤이즈모어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잎이 독특하죠? 샤이즈모어. 그 다음에 보자. 얘는 이름이 뭘까? 너무 우거져갖고 막 밑으로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막 엄청 많이 꼬여서 쳐져 있네요. 아, 이름이 저기 있어요. 레드 타이거 베고니아라고 합니다. 레드 타이거 베고니아. 이렇게 꽃이 아주 엄청 묵다 보니까 꽉 차서 꽃이 작은 것 같아요. 레드 타이거. 이렇게 레드 타이거 잎 모양입니다. 레드 타이거. 그 다음에 보자. 여기는 이제 제가 수련을 심어 놨어요. 레드 타이거. 얘도 이제 꽃은 안 피고, 이제 새 꽃이 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씨. 여기 배씨라는 애 곰보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배씨. 그러니까 마리아. 아까 저쪽에도 마리아 있었죠? 마리아 베고니아. 얘는 소라란테라. 소라란테라 이렇게 꽃이 이렇게 얘도 독특하게 피더라고요. 소라란테라. 예, 타이거는 빨리 진것 같아요. 거의 하얀색에 가까운데. 예. 타이거지. 타이거 베고니아. 엄청 묵어가지고 이 밑으로 화분 밑으로 막 축축 처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요 밑에
지금 새싹이 올라오고 겨울에 추워서 못 크다가 지금 이렇게 밑에 있습니다. 아마릴리스인지 꽃을 피우고 있네요. 올겨울에 좀 많이 얼어서 죽어서 갔습니다. 자, 예,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제가 베고니아를 소개시켜 드렸어요. 베고니아. 3월 달에 꽃을 보기 힘든데 얘네들이 피어지니까 아주 화사하고 좋네요. 지금 4월 달까지 거의 한 달을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아주 다 매달려 있을 때는 너무 그냥 예뻤는데 지금 막 지고 있으니까 좀 지저분하죠? 예, 쇼츠 올린 거 영상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키워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구독 꼭. 감사합니다.